11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그때는 화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마 쌀 이런 거, 밀 이런 거, 곡식, 가마니를 달라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 들여가지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거를 우리 본성이 조건적으로 나쁜 인간의 본성으로 읽으면 무슨 말이 돼요? 11조 내라. 11조 잘 내면 복 더 준다. 11조 안 내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11조를 이를 악물고 탁 냈더니 와 돈이 막 벌리더라. 그런 관중 많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게 써놨는데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조건적인 고정관념으로 자꾸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조건적 고정관념으로부터. 그 우리가 생각에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뭐 자유한 것 같아도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가면 코끼리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일을 시켜요. 그 코끼리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코끼리를 이제 일 안 할 때는, 쉴 때는, 묶어둬요. 어디다가. 그냥, 기둥 같은데, 이런데, 묶어두는 끈이, 그냥 가느다 노끈이에요. 우리 사랑이는 노끈으로 묻어두면 어떻게 하게? 씹어서 끊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요. 그래서 쇠 줄이야. 근데 코끼리들은요, 이빨로 이렇게 그런 거 씹을 이빨 안 해요. 코끼리들은 그냥 노끈으로 매놔도 그냥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
충분히 도망갈 힘이 있는데, 턱 치면 녹은 거 턱 끊어지는데도 안 해요. 그냥 이 녹근 때문에 나는 숲으로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그러니까 그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일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 여러분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십일조를 10%를 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5%밖에 안 냈다. 그러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 편하지. 야, 이 5% 하나님이 알면 이거 또 벌 주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애군이 닥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무슨 신이라 그런다? 미신. 미신에는 사랑이란 거 없어요. 아시겠죠? 결국 뭐만 있어요? 거래.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신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신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겠지. 라는 그 거래밖에 없어요. 그 미신은 사랑이란 것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미신이 돼요. 미신은 무서워서 조건적으로 하는 게 미신이죠. 그래서 십일조를 미신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 아시겠죠? 자, 과연 그러한가? 자, 이제 십일조를 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왜 내야 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소유하실 수 있고 통치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탁 하고 그 다음에 십일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온전한 십일조 창고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아니지. 왜? 사람들이 식량을 갖다 바쳐야 먹고 산대요. 그게 무슨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는. 그 이거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사회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살만 얘기를 해 봅시다. 사우디 왕세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나이.
4200 뭐 몇 조 재산 모든 것을 가진 사나이 망군의 빈 살만 네 국민들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각자 할당된 양식을 갖다 주시면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웃겨 안 웃겨?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 좀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웃기는 말인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거를 이것을 봉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숙하게 읽어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 탁! 그렇게 읽어. 그러니까, 듣는 교인들은 뭐요? 와, 11조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것은, 이 말이, 하나님이 뭐예요? 코미디 하는 것 같아. 망군의 여호와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사람들 보고 뭐예요? 양식 갖다 바쳐라.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 코미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면, 여러분, 코미디의 목적은 뭐예요? 네,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겁니다. 왜 웃게 해요? 웃게 해서 고통을 주려고? 아니에요. 웃게 해서, 즐겁게 하려고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 없으면 코미디 안 해요. 사랑 없으면 약속 안 해요. 맨날 뭐 해요? 명령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그거는 뭐예요?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몽땅 다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있는 약속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망군의 여호와. 빈살만 정도 되면, 뭐, 빈살만 정도 안 돼도, 빈살만이가 장각 갔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종각인지, 장각 갔겠죠, 그렇죠? 아마 아들, 손자 뭐 있을 거예요. 그 빈살만이가, 나는 사우디 왕국의 왕세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 손자 손녀들아. 그런데 너희가 십일조를 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코미디 아니에요. 그 사실 진짜 빈살만이가 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보고, 너희들, 이 할아버지 알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일해서 돈 버는 거, 나한테 도와줄 생각 안 해도 돼. 이래야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코미디입니다. 아, 코미디고, 그 코미디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왜? 코미디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웃겨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19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60년도, 62년, 63년, 이제 이럴 때, 그때 이제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근데 그 어떤 남자라야만 인기가 있어요. 여자를 잘 웃겨야 돼. 그래서 미팅 해가지고 만난 그 여학생이 막, 하! 배꼽 잡고 웃고 막, 그러면 이제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남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웃기는 얘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혹시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1번 하고 또 2번 또 하고, 예. 근데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 가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게 써먹게 안 써먹게. 난 코미디 안 해요. 코미디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 코미디를 엄숙하게 봉독한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코미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코미디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지금 창고가 비어서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다. 코미디죠. 또,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하나님 자신이 뭐라 그래? 시험해 봐. 안 되는 걸 해보라. 이거는 코미디라야 돼요. 그걸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쌀 가마니 보리 밀 가마니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 그 문이 어디서요? 하늘 문이야. 어떻게 땅에서 하늘까지 가져가? 그것도 웃기고. 전체적, 총체적인 코미디입니다. 하나도 말이 안 돼. 잘 차근차근 따져보고. 그런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탁 볼 때 코미디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처음 딱 보고 아이 코미디다 이렇게 알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도 이거 보고 제가 이거 보고 고민할 때가 언제냐면 아 제가 그 미국서 병원 개업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때 돈 엄청 벌었어요. 그 수입이 좋으면 10%라도 막대한 돈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돈 벌어도요 막 돈이 없어. 왜 없어요? 버는데. 주식 샀다니까.
그 주식 사고, 뭐, 아파트 사고, 막. 그래서 아파트 사도 어떻게 사야 돼? 은행 대출받아 사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출 갚아야 돼. 돈 없어. 그래서 이 11조를 10%를 정식으로 내면, 이거 더 좋게 대출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갚아야 되고 그럼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요? 대출 더 해줄게 자꾸 꼬시는 거야. 그 의사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 미국에서는 돈 잘 버니까 막 대출 해주고 막 이자 받으면 뭐 돈 막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1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쌓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기 싫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11조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라기서 3장 10절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거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경은 보다가 막히면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때는 미국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손자가 딱 하나 있는데,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서는 그 애 봐주는, 베이비시터라고 그럽니다. 베이비시터를 아무리 구해도 없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좀 이 손자, 를 좀 데리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손자 한번 보고 그러지. 그러면 손자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오늘은 손자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날, 마침, 환자 중에, 치료비가 밀려가지고, 밀렸는데, 3,000불이 밀렸어. 근데 이 사람, 왜 밀렸냐면, 이 사람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회사하고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치료비를 안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일단 자기는 현금이 있으니까, 갚겠다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3,000불을 100불짜리 30장을 탁, 이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표하고, 이제 여기 주머니에 넣고,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입금을 시켜야지.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손자가 왔어. 근데 손자하고 같이 이제 내 벤츠 차를 태워가지고, 제가, 그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오늘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아이스크림.
근데 이제 그 우리 딸도 그 손자를 뉴스타트를 시키느라고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손자가 그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감기기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난달도 아이스크림 못 먹고 이번 달도 아직도 못 먹었대. 그 지금 솔직히 그래서 사달라고 그래도 네가 감기기가 완전히 떨어지면 사준다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자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지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시켰어. 그때는 아이스크림 한 개가 2불이었어, 2불. 그래서 딱 하고, 제가 보면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이라고는 100불짜리 3,000불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00불짜리 하나 꺼내서 줬어. 그러니까 점원이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점원이 잔돈을 98불을 세서 주니까 이만큼 되잖아. 10불짜리 9장, 1불짜리 8장. 총 뭐예요? 17장. 그 우리 손자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준 돈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기에 할아버지는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왜 저 여자는 막 돈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낸 돈은 100불짜리야. 그런데 그러면 제 100불짜리 하나를 꺼내서 이제 보여준 거야. 100불짜리야. 이 100불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손자 물어.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살 수 있냐? 그래서, 2불씩이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 100불짜리 가지고는 아이스크림을 50개 사. 그러면 이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 50달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그 50달이,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냐, 50달이. 그래서 제가, 1년이 12달이니까, 50달이면 4년, 4년하고 2달. 그러니까, 네 4년 2개월까지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와, 놀란 거야. 4년을 먹는다면 지금 얘가 이제 4살인데 몇 살 때까지? 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먹을 수 있어. 와, 그렇게 큰 돈이냐. 그 할아버지 부자야. 맞아. 할아버지는 망군의 부자야. 그런데 이제 손자가 또 물어. 그럼 할아버지가 그런 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네, 지금. 다 꺼내서 보여달라. 다 꺼내서 보여줬어. 와, 그러면 전부 몇 장이야? 30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4년 동안, 한 장 가지고 4년이면, 30장이면 몇 년이에요? 120년이지. 그래서 이거, 얼마나 오래 먹는데? 120년. 네가 지금 4살이니까, 4년 동안 뭐 네가 아마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아.
안녕하세요. 와, 할아버지만큼 부자가 어디 있을까? 자식은 이제 부자의 그 부는 아이스크림으로 계산하니까, 와, 자기 평생 자기 100살도 못 살 텐데, 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쯤은 내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컴퓨터도 사줄 거고. 와, 할아버지. 와. 그러면서 이 자식 뭐라 그래요? Grandpa, I'm so lucky. 저는 운이 너무 좋군요.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니. 그렇다. 내가 제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어. 먹으면서 뭐라 그래? 할아버지, 정말 고맙대. 와, 이거 두 달 만에 처음 먹으니까 너무 맛있대. 할아버지, 땡큐, 땡큐. 그 손자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 이 할아버지는? 아, 이 손자가, 할아버지도 한 입 먹어볼래?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할아버지도 좀 먹어봐. 그러면 뭐, 그 아이스크림은 최고 아니겠어요? 그 내 자식이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싶다. 한 입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just then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그랬더니 자식 하나만. 저도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된대. 왜?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건데 지금 나눠줄 거 없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꼬셔보려고. 그래,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거니까 진짜 아깝겠다. 근데 있잖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봐. 네가 할아버지를, 네가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가 사줬으니, 난 아이스크림 받았어. 그러니까 너 기쁘지? 기쁘대, 할아버지 정말 고맙대. 그러면 너는 받았으니까 기뻐. 행복해. 근데 네가 볼 때, 할아버지는 나한테 사주고,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 그랬더니, 그래, 맞아. 할아버지도 참 행복해. 네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사줬으니 너무너무 할아버지 행복해.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각각 한 개씩 가졌어. 너는 받는 기쁨, 받는 행복, 나는 뭐예요? 주는 행복. 근데 이 행복을 두 배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 어떻게 하면 그두 배가 되냐? 그거는 할아버지도 네가 가진 받는 행복을 가지고 싶고, 너도 할아버지가 가진 주는 행복을 가지면 그게 행복이 각각 두 개씩 돼가지고 총 통틀어서 네 개가 되잖아. 두 개가 네 개가 된다고. 그랬더니 근석이,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한 입 주면 갑자기 우리가 가진 행복이 통틀어서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 놓고, 그래도 오늘은 좀 참아달래.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를 내가 아이스크림을 줘도 할아버지는 기쁠지 몰라도
행복할지 몰라도 자기는 불행해질 것 같아. 왜? 너무너무 이거 모자라 자기야. 그래서 손해볼 것 같아 자기는. 받은 행복도 뭐예요? 주고 나면 그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아. 그만큼 아까워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손해봤다고 느끼면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네가 할아버지한테 나눠주고 아 이거 손해봤네. 하나도 안 행복하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너 손해볼 거 없어. 그러니까 한번 네가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행복한지 안 한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약 손해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시험해보고 네가 안 행복하면 할아버지 물러줄게. 그러니까 이제 손해볼 장사가 아니란 걸 얘가 이제 깨닫고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제 앞으로 쫙 내밀어. 내밀면서 뭐라 그러지 알아요? 할아버지 진짜 조금만 먹어. 응?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빨로 조금만 먹었어. 먹고 제가 아니야. 이야,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는 뭐예요? 최고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식이 좋아가지고, 헤 그래. 헤 그러더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 행복하구나. 그랬더니, 할아버지 행복해. 그러면서,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이번엔 많이 먹어도 돼. 와, 행복하니까. 11조를 더 내더라고. 그래서, 처음 먹은 11조는 아까워서 죽는 11조. 두 번째 주는 11조는 뭐예요? 아깝지 않는 11조. 그것을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 보자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그래도 많이 안 먹었어.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첫 번째 준 거는 나눠 먹기 싫어 죽겠는데 한번 시험해 본 거고. 그래서 시험해 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딱 얻어먹고 나니까 저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 줄 아세요? 자, 할아버지가 망군의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할아버지 저 지갑 있잖아 지갑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쌀 것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참 재밌는 코미디죠, 그렇죠? 아름다운 코미디.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면, 그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거지. 이거를 보면 우리 유전자 켜지는. 근데 정반대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내가 요즘 성당을 많이 빠져서 안 걸린 거 아니야. 그거는 악령의 목소리야.
그래서 그런 악령이 또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11조 잘 내봐. 하나님이 암낫게 해줄 수도 있지. 그래야 그래. 미신적 그래. 그렇죠?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흔해 빠진 하나님만 알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면 여러분 세포 안에 영생을 담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